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도리텔링의 황대표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요즘에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희 일산이 지금 확장 이전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영상 안 올린 지가 한 3주 정도 됐던데, 9월달, 지금 10월달인가? 9월달부터 가게를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는 계속 지금 경기도 일산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계속 관리 감독을 하느라고 영상 찍을 시간도 없고 뭐 여기 좀 잘 못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비는 시간에 이렇게 광택 있는 것들 촬영을 좀 하려고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차량은 벤츠 S입니다. S. 요거 오늘 광택을 해볼 건데 도장이 좀 좋지 않네요. 최근에 와서 광택했던 애들보다는 도장이 안 좋아서 영상으로 담기는 아주 적합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생활 스크래치, 잔스월 플러스 막 문지른 듯한 형상 이런 것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요거 차량 한번 쭉 보여드리면서 오늘 광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 직원이 새로 온 지가 3개월 됐는데 오늘 직원을 조금 가르쳐 주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좀 광택을 배우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조금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가르치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서 뭐 배우실 분들은 잘 귀담아 들으시면 도움이 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 한번 쭉 둘러보고 제가 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차는 S 클래스고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냥 잔 스월도 있고 손으로 막 문지른 이런 형상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철분이 좀 많았나? 어? 좀 많았습니다. 철분이 많아가지고 그 클레이 바 데미지도 있습니다. 아, 여기 보이네. 여기 보이죠? 요 놈아는 클레이 바 데미지입니다. 땀바 데미지고,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스월이죠, 스월. 자동 세차를 아주 열심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 조지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지금 상태로 예측되고, 측면도 스월이 엄청 많네요. 이런 차들은 딱 그,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차들입니다. 이 자동 세차를 하면 생기는 전형적인, 그리고 이 차는 보면은 홀로그램이 없죠. 싱글 광택키를 돌렸던 이런 흔적. 이게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새 차를 사서 이때까지 운행을 하지 않았나. 중고차는 아닐 것 같은. 중고차는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필러도 많고. 그리고 이 하이그로시가 이게 원래 광이 나는 애인데 광이 나야 되는데 무광입니다. 하이그로시가. 하이그로시도 살려야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아주 광택하기 좋은 상태입니다. 교육하기에도 적합하고 핸다 예쁘네. 핸다도 엄청 많고. 자, 차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전후를 자료화면으로 쫙 보여드렸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한번 광택을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할래? 본네트를 해볼래? 트렁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네트를 해야지. 본네트가 제일 큰데. 본네트 싱글로 할 기가, 듀얼로 할 기가. 듀얼로도 가능은 한데 오래 걸립니다. 아니다. 일단 S는 도장이 이 차는 좀 많이 고경도라서 하려면은 이제 36mm. 36mm로 하면 좀 빨리 할수 있지. 거의 싱글이랑 비슷한 속도가 나온다. 쟤는 기계가 편심이 넓어갖고. 그래서 이제 컴파운드를 조금 센 단계를 쓰고. 패드는 되도록이면 좀 약한 거. 컴파운드가 세고, 기계도 세고, 패드도 세면
데미지가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차피 후공동에서 또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데미지를 덜 남기려면 일단은 항상 베이스는 패드는 무조건 약한 패드. 네. 그 다음에 컴파운드로 조절을 하는 게 최고 좋다. 일단 그러면 듀얼로. 근데 지금 이 본넷이 보니까 도장돼 있는 거거든. 아, 네. 여기랑 여기랑. 직계 아니란 말이야. 네. 도장이 돼 있다 하면은 무조건 본 도장보다 약하게. 그렇지, 약하다. 무조건 약하다. 그러면 얘는 컴파운드라든지 나중에 이제 조합을 할 때 조금 더 약한 단계를 사용을 해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본 도장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초볼륨 컴파운드 쓴다. 그러면은 여기는 한 미디움 정도 되는 컴파운드를 써야 돼. 뭐 724나 네. 뭐 720 이런 거. 저 옆에 만약에 너무 심한데 본 도장이다 이러면 그 105 네. 뭐 이 정도 쓰면 돼. 스타트. 일단 이거 엠블럼 떼고 마스킹 치고 시작하자. 예. 마스킹을 저 이제 어떤 마스킹인지 알지? 오케이. 라이트 이런 부분 할 필요 없거든, 서가. 라이트는 이런 크롬도 할 필요 없고 고무. 합니까? 아니 필요 없다. 이 고무. 그러니까 요렇게 고무만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마스킹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라. 그리고 여기 도 하이그루시도 이제 밀어야 되니까. 여기 고무. 제일 위험한 게 고무거든. 네. 컴파운드에 이제 고무가 묻으면 잘 안 지기도 하고, 나중에 닦는 것도 일도 많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는 고무만 한다. 그리고 라이트라든지 사실상 크롬 같은 거는 강태기가 돌아가도 손상이 간다기보다는 더 깨끗해지면 깨끗해지기 때문에 굳이 나는 안 하지. 뭐 여기 썬루프에도 보면 이런 데 있지. 고무. 고무 요쪽 몰딩. 왜냐면 여기를 돌리면은 기계가 이렇게 되면 여기 다 묻으니까. 고무 몰딩. 고무는 무조건 100%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 문 열면 여기 사이에 고무 있지? 네. 여기도 다 하고. 완전 유튜브 나가면 엄마 아빠한테 자랑해라. 출연했다고. 근데 학고 유튜버라 가지고 괜찮다. 우리 직원이 그 광택은 많이 했습니다. 광택은 지금 3개월 동안 한 150대 했어요. 근데 그 이제 일반적인 이렇게 프리미엄 광택이라기보다는 이제 세미 광택을 좀 많이 했고, 우리 석이가 그 광택 학원 출신입니다. 학원. 그 뭐지? 학원 이름 뭐지? 부산에. 네, 무슨 케어 뭐였습니다. 기억이 안 나. 그 국비 지원 맞지? 네. 국비 지원 거기 학원 출신이거든요. 학원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했어. 아, 씨, 오래 했네. 세 달 했는데 여기서 세 달 한 것보다는 사실상 좀 안 되죠. 학원은 왜냐면 보통 맞지? 한 문자 하나 가지고 며칠 강퇴하고 이러니까. 네. 사실상 이렇게 필드에서 하는 거랑 또 다르지. 그리고 필드는 막 심한 차들이 많이 오는 거고. 맞아. 학원은 이제 한정된 판넬 안에서 이제 강퇴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프리미엄 강퇴는 되도록이면 제가 다 하고, 서기는 거의 다 세미 강퇴 위주로 좀 했고, 오늘 아마 처음은 아니네. 저번에 뭐 한 대 했지 않나? 네, 저번에 코람도 뭐 한 대 했습니다. 아, 맞네. 저번에 그 한 번 마포 한 번 받고 본네트. 오늘 이제 S클래스 이제 맛을 제가 한번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합니다. 아마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강택 돌리기 전에 뭐 컴파운드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거 어떤 걸로 쓸지 하고도 한번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계가 이렇게, 저도 기계도 많은 편은 아닌데, 얘 36mm, 얘는 그라인더입니다. 그라인더고, 얘는 12mm, 5인치. 그 다음에 얘는 21mm거든요. 6인치, 3인치, 9mm,
그 다음에 듀에토 얘도 5인치 12mm 싱글 싱글 요렇게 기계는 저는 있고, 오늘은 석이랑 저랑 아마 요거 36mm 두 대 가지고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자꾸 도망가는데? 네. 준비해라. 어? 뭐라고? 얘가 꼴초예요. 당. 아, 아, 어머니 담배 피는 거 모르시나? 어? 하루에 한 거 안 핀다고? 네. 진짜? 많이 피던데. 그럼 일하기 싫어서 그냥 계속 나가는 건가? 요거 미디움 그대로. 어, 미디움으로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컴파운드는 그대가 알아서 사용하도록. 교육을 할 때 이제 뭘 이걸 써라, 이걸 써라, 저걸 써라 이렇게 하면 교육을 이제 받으시는 분들도 나중에 되면 혼자 있을 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방식이 항상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고 안 될 때 물어봐라.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알아서 해라. 그 대신 이제 옆에서 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요것도 또 궁금한 분들이 항상 컴파운드를 도대체 뭘 쓰냐, 요거 아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늘 좀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석이가 컴파운드를 세 개를 갖고 했어요. 이거는 IPO에서 나오는 720, 요거는 맥가이어스에서 나오는 105, 이것도 IPO에서 나오는 얘는 724, 요렇게 세 가지 요걸로 이제 해보려고 하나 봅니다. 일단 한번 돌리는 걸 한번 보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안 되는 게 있다면 또 물어보면 제가 또 답을 주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제도장이라서 칠이 좀 잘 나갑니다. 예상 적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도장이 된 차들을 분간을 못 해가지고 콤파운드랑 패드를 너무 세게 대면 도장이 오히려 뿌얘져가지고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약한 걸 쓰는 게 좋습니다. 어떤노? 탈취 한번 해보고 있어. 어? 탈취 한번 해보고 있어. 아, 탈취. 좋았어. 잘 배웠구만. 스승이 누구야? 황제 때문에.
탈지를 해도 전이랑 비슷하네. 스크래치 깊은 거덜 잡힌 거 빼고는, 그치? 지금은 무슨 콤파운드를 썼지? 720. 그대로 쭉 가면 되겠나? 아, 10 한번 써보고. 아, 그래. 여러분들,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 아마추어 같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각 이제 컴파운드마다 차이도 있고 특성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맞게, 차에 맞게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 컴파운드가 좋고 이 패드가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도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변경을 하면서 자기 것을 찾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가 부연 건지, 아, 이 카메라 습기가 찼구나. 잠시만요. 서기가 선택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요만큼 지금 했습니다. 요만큼 했는데, 콤파운드는 뭐 썼지? 스마트 천 썼습니다. 스마트 천이 맞다라고 생각한 이유. 일단 그 전에 724도 써봤고 105도 써봤지만 스크래치는 너무 안 잡히고 탈지됐을 때 스크래치가 다시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잡혔다고 보고 105는 써보니까 스크래치는 잡히는데 데미지가 너무 많이 나서 좀 뿌옇게 나와서 105보다는 조금 약하고 724, 720보다는 좀센 걸로 해서 골라서 해보니까 제각이 나옵니다. 그렇지. 일단 이게 여러분들 광택, 아, 이게 뭐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상 기준은 없는데 광택의 뭐 정의는 있잖아요. 도장을 쨍하게 기존에 이런 프로딩딩한 지금 이 도장의 상태를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말 그대로 광이 나게끔 하는 게 원칙인데, 콤파운드를 이제 선택을 잘못하면 지금 요만큼 돌린 거거든요. 보시면 스크래치는 여기 뭐 깊은 거 하나씩은 있는데 그거 말고는 깨끗하고, 첫 번째로는 중요한 게 이렇게 면입니다. 면. 면이 뭐냐? 전체적인 이 면. 쨍함. 이거를 봐야 됩니다. 콤파운드를 잘못 선택하면 지금 이렇게 쨍한 게 아니고 기존에 안 돌린 면과 비교를 했을 때이 부분이 더 뿌얘질 수도 있어요. 뿌얘지면은 뭐다? 데미지인가? 약이 센 겁니다. 그렇지. 약이 센 거예요. 뿌얘지면 약이 센 거기 때문에 약을 낮춰야 되고, 만약에 쨍한데 스크래치가 정말 잘안 없어진다. 그럼 또 반대로 약이 너무 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첫 번째로는 이제 선택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이 면보다 쨍하고 스크래치가 어느 정도 날아가는 이런 조합으로 하시면 되고, 작업하시는 분들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항상 베이스는, 패드는 무조건 약한 걸 씁니다. 무조건. 절대 저는 패드는 걸센걸 쓰지 않아요. 무조건 약한 패드를 쓰고, 콤파운드로만 오로지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기계로 좀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또 12mm로 하면은, 아마 이거 꼼짝도 안할 건데, 그래도 36mm라서 이 정도 나가는 거고, 36mm로도 안 된다면 싱글을 잡아야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방금 우리 서기가 한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차에 이제 적용을 해보고, 이 조합이 아주 좋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쫙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본넷은 제 조장이라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나중에 핸들하든지 아마 문짝을 넘어가면 뭐지? 딱 쉽거든. 왜냐면 스크래치가 안 나가. 아예 꼼짝을 안 한다는 느낌이 딱 든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는 다시 또 변경을 해가지고 찾아야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오늘 아주 좋은 정보였던 것 같아요. 강린이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저는 이제 헤드셋 끼고 일하러 갑니다. 저희 예스 클래스 마무리 다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다 돼가네요. 손님이 내일 아침 일찍 그 출고를 해달라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 빨리 서둘렀습니다. 또 빨리 했다고 퀄리티를 또 대충하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깨끗하게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헬스 클래스는 많이 제가 했지만 보면은 도장에 펄이 많아요. 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광택을 하고 나서 엄청 쨍하다라는 느낌이 조금 덜하는 차종 중에 하나예요. 펄이 없는 차량일수록 이렇게 광택을 좀 내고 나면은 엄청 쨍한 감이 들거든요. 이렇게 펄이 많은 차량들은 광택을 해도 막 진짜 막 진한 검정, 이런 느낌은 좀안 납니다. 보시다시피 펄이 지금 반짝반짝 보이죠? 이 차의 뭐 특이점은 딱히 특정해서 말할 건 없었고, 그냥 전체적으로 스월이 엄청 많았었죠. 이렇게 딱 비춰드리면 광택 조명 등을 비춰서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아, 이쪽에 조명이 없구나. 조명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측면 조명을 켰고요. 조명은 광택 그 내기 전에 썼던 스킨 그립입니다. 동일한 스킨 그립이고, 측면 쪽을 한번 쭉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스크래치들은 깨끗하게 박멸됐습니다. 깨끗하고 홀로그램도 없고요. 이쪽은 또 듀얼로 마무리까지 다 했기 때문에 홀로그램은 당연히 없습니다. 저 오른쪽은 제가 싱글로 해서 조금 빨리 서둘렀었고, 이쪽도
깨끗합니다. 트렁크. 지금 이런 것들은 도장이 파진 게 많아가지고 제가 터치를 조금씩 찍어드렸습니다. 군데군데 그 돌빵이라고 하죠. 그게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터치로 좀 찍어드렸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조명에서 봐도 깨끗합니다. 더워. 자, 더워도 깨끗하죠. 앞쪽. 앞쪽도 펄이 반짝반짝 보일 만큼 아주 깨끗하게 작업을 다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일산 공사 때문에 영상도 좀 못 찍고 현장에도 잘 못 있어요. 그래서 일산점 이제 확장 이전하는 것도 영상을 담고 있는데 이 영상 올라가고 나서 아마 올라가지 싶어요. 그게 공사 마무리 되고 나면은 찍었던 영상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 할 예정이라서 요거 찍고 아마 다음 주에 강퇴가 한 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찍고 그 뒤로 영상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 오늘은 이렇게 S클래스 작업을 했고요. 요거 이렇게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너무 자주 못 올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브이로그 형식이라도 좀 찍어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 막 몸이 하나에 편집도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최대한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이 유튜버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